40년 전 오늘은 광주를 최후까지 지키던 시민군들이 계엄군에 의해 무참히 진압된 날입니다. 전두환 세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끝까지 감추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5.18 4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2부의 주인공들입니다. 김철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1981년 1월 전두환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금남로의 핏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식 권력자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은 이번 방문을 통하여 새로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축하 인사를 전하는 한편 광주는 신음하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모두가 찬양하기에 바빴지만 재미교포들은 전두환의 미국 방문에 분노했습니다. 데모하는 우리 저 워싱턴 교포들이 앞을 막고 있어가지고 그 부인이 이 둘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여기 교포 한 분이 손가락질하면서 너 어디라고 여기 워싱턴에 오느냐.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가 그게 총으로 쏘는 줄 알고 뒤로 완전히 나가 자빠졌어요. 일본과 독일에서도 교포들이 광주 시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 활동은 물론 거리 시위를 통해 광주의 비극을 알려나갔습니다. 돈 벌어서 한국에 보내지 왜 너도 경상도 사람 사투리 쓰는데 왜 광주 것들 도와주려고 난리를 지기냐 막 그렇게 협박 전화를 하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광주를 알려나가는 운동의 중심에 5.18 마지막 수배자 고 윤한봉 선생이 있었습니다. 윤상원과 박관현 등 죽어간 동지들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활동했지만 한평생 죄책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윤한봉 선생이 얘기하는 광주나 딴 것보다 자기 그 죄책감 나 그게 제일 하여튼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왔다고요. 그 참담해 하는 걸 말을 또 볼 수 없어. 지난 2011년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쾌거의 이면에는 5.18 전도사 고 서유진 선생의 노력이 절대적이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승에 머무는 동안 사랑도 명예도 일체의 부귀 영화도 멀리한 채 이 세상을 주유해온 삶 탁한 세상의 온갖 유혹과 향락도 버리치고 맨 홀몸으로 여롭게 걸어온 삶을 우리는 마음에 새깁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처럼 사랑과 명예는 물론 자신의 이름도 남기지 않고 광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